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집순이 입장에서 TV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사운드바죠. 다들 TV에는 선뜻 투자를 하면서 사운드바에는 투자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사실 정말로 좋은 사운드바로 듣는 음장 효과 끝내주는 컨텐츠는 그것만으로도 한 번 더 정주행해도 좋을 짜릿함을 주거든요. 보통 사운드바는 TV와 함께 거실에 위치하다 보니까 스포티파이 커넥트 같은 것들을 활용한 거실의 메인 음악 감상용 스피커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운드바라는 기기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영상 컨텐츠를 감상하기 위한 스피커라고 한다면 오늘 소개한 제나이저 MBO 사운드바 플러스는 단언컨대 음장 효과, 그 중에서도 입체 음향에 있어서는 더 비싼 사운드바 저리 가라예요. 그냥 제가 들어본 사운드바 중에 최고였습니다. 사운드바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보고 구매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운드바는 사실 특이한 제품이에요. 가급적 구분감 좋게 분리된 채널의 소리를 재생해야 하는 기기인데 애초에 하나의 단일 제품으로 스피커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거실 TV 거치 방식이 점점 단순화되면서 4개에서 5개도 넘는 스피커를 놓는 것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되니까 현재 사운드바는 거실 엔터테인먼트 환경에서의 편의성을 위해서 탄생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사운드바에 기대하는 것은 여전하죠. 55인치, 뭐 요새는 85인치 TV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거대한 사이즈에서 나오는 영상 콘텐츠를 보면서 현장에 있는 듯한 오디오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사운드바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건 음장 효과, 그 중에서도 가상으로 만드는 입체 음향 효과가 우리에게 현장감을 전달해줍니다. 소리가 TV 아래에 있는 작은 바 타입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심지어 위쪽에서, 뒤에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바로 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사운드바의 목적이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바 타입의 스피커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적 한계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오늘 리뷰에서는 이 음장 효과와 현장감을 얼마나 전달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출시할 때부터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반드시 써보고 싶은 사운드바 리스트에 항상 있었던 제품입니다. 제나이저 MBO 사운드바 플러스 제품인데요. 리뷰에 사용할 수 있게 제품만 보내주셨고 영상은 온전히 제 경험에 의존해서 만들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제품의 첫인상은 사실 실망에 가까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박스부터 너무 가벼웠어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본체 무게가 6.4kg인데요. 솔직히 이게 제가 전에 쓰던 사운드바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좌우 길이가 길수록 구분감에 물리적인 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105cm, 1m 남짓이에요. 이게 물론 짧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나이저의 하이엔드급 제품의 크기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첫인상은 뭐랄까 너무 사운드바라는 제품 컨셉에 집중한 나머지 본질적인 음장감을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게 아닌가 싶은 의심으로 사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MBO 플러스는 플레인지 알루미늄 드라이버가 5개, 가상 채널 구현이 중요한 사운드바답게 패턴 컨트롤이 가능한 롱스로 타입의 우퍼가 2개, 업하이어링 스피커 2개를 내장하고 있어서 총 9개의 스피커 유닛이 7.1.4 채널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가상 채널 구현 성능에 대해서는 이후에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하드웨어를 좀 더 살펴볼게요. 이 ARC HDMI 포트 하나에 HDMI IN 포트 2개가 있습니다. 엄청 반갑죠? 당연히
단자장이 옵티컬, 억스, 그리고 이더넷 단자도 있어서 연결성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블루투스, 와이파이, 에어플레이2, 스포티파이 커넥트, 타이달 커넥트, 구글 크롬캐스트는 아예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홈 구성이 되어 있다면 구글 홈과 애플 홈킷 연동 가능하고 알렉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바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확장성과 연결성을 확인하고 나니까 제 나이저답다 라고 느꼈어요. 보통 오디오 명가라고 하는 전통적인 브랜드는 최신 기술 트렌드 지원에 박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나이저는 프로 오디오 기기에서도 무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오디오 노하우와 새로운 기술 간의 접목을 잘하는 브랜드답게 사운드바를 활용할 수 있는 연결 방식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나이저 MBO 사운드바 플러스는 서브우퍼를 최대 4개까지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브우퍼 한 대를 연동해서 함께 사용해봤는데요. 상당히 말끔하게 생겼죠? 역시나 빅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롱스로 방식의 8인치 드라이버를 갖고 있고 350W 클래스 D 앰프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MBO 사운드바와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유선 연결도 지원하고 있어요. 서브우퍼는 기본 번들이 아니라 별도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MBO 사운드바만으로도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분명하고 또 아파트에서는 우퍼가 있다고 한들 마음대로 틀 수 없는 환경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할까 싶은 생각에 서브우퍼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번갈아 가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퍼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느낌이고 역체감이 너무 심해요. 단순히 저음역대 이야기가 아니라 공간 전체를 무겁게 만드는 울림이 현장감 전달에 너무나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무선으로 우퍼 연결을 하기 때문에 굳이 TV 옆에 둘 필요 없이 시청하는 곳 바로 옆에 두고 룸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직접적인 타격감이 좀 줄어드니까 덜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분명히 별매인데 이건 그냥 포장만 따로 했다 뿐이지 안 살 수가 없는 번들 수준이에요. MBO는 제나이저의 3D 공간 음향을 녹음, 믹싱, 재생하는 모든 기술을 이야기하는데요. 기묘한 이야기 시즌4부터 넷플릭스의 공간 음향 콘텐츠들을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 우퍼가 있는 사운드바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저음역대가 강조되어 있어서 회상력도 떨어지고 밸런스도 맞지 않은 경우가 아주 흔하거든요. 그런데 MBO 사운드바 플러스 제품은 우퍼가 완성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 이후에 우퍼가 만들어주는 그 공간의 떨림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4 도입부에 나오는 씬에서 뭐 대단히 저음역대가 강조되거나 타격감이 있을 만한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면 공간이 실내에서 외부로 바뀌고 공간이 좁아졌다가 넓어졌을 때 그 앰비언스의 소리? 소리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그 공간의 느낌이 우퍼의 울림으로 전달이 됩니다. 같은 소리라도 그게 넓은 공간에서 퍼져나가는 느낌인지 아니면 방 내부에서 반사되어 들리는지 전달이 돼요. 제가 더 비싼 사운드바를 마침 바로 직전에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뭐 완전 대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나이저 MBO 사운드바 플러스를 쓰면서 좀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제가 사운드바에 기대하는 점이 무엇이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사운드바는 분명히 거실에서 쓰는 메인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알람 끄고 스포티파이 커넥트로 사운드바의 음악을 켜는 것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운드바는 결국 TV에서 보는 영상 컨텐츠를 재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폼팩터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영상에서 보고 있는 현장감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써본 것들 중에서 가격대 무관하게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정말 기묘한 이야기 안 본 눈 사고 싶을 정도예요. 아니 귀도 같이 사야 되겠네요. 넷플릭스에서 제나이저 MBO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한 컨텐츠로 나와서 제가 테스트 겸 틀어봤거든요. 진짜 한참을 다시 봤어요. 제가 음향기기 전문가는 아니니까 출시되는 다양한 사운드바를 골고루 사용해보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업계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하이엔드 제품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격과 성능을 저울질해서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제나이저 MBO 사운드바 플러스는 기대보다
그리고 가격대에 갖는 기대보다도 더 높은 현장감을 전달해서 진짜 놀랐습니다. 사운드바에 대한 활용 비중이 제품 본질에 맞게 좀 더 TV 컨텐츠 쪽에 집중되어 있고 충분한 투자를 통해 좋은 사운드로 보고 싶다면 우퍼와 함께 사용을 해보세요. 물론 비싸지만, 비싼 건 사실이지만 절대로 구입한 후에 후회되지 않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저도 이제 메인을 바꿔서 계속 사용해볼 생각인데요. 더 다양한 제품들 써보고 후기도 공유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아니 정말 저는 이 사운드바까지 구성해놓은 뒤로 영화관에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사운드바 해놓으면 다르긴 달라요.